쌍용차 티볼리, 내수 판매 10만 대 달성 최단 기록 갱신. 쌍용차 티볼리가 내수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 20일 쌍용 자동차는 티볼리 브랜드가 내수 10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지난 19일에는 10만 번째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에 출시된 티볼리와 지난 3월 출시된 티볼리에어 등 티볼리 브랜드는 23개월 만에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이는 쌍용차 모델 중 최단 기간에 이뤄낸 성과다. 지난달 말 기준 티볼리의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9%의 성장폭을 기록했으며,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 출시 이후 3배 가량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티볼리는 렉스턴이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약 28개월 만에 세운 기록을 5개월가량 단축하며 최단 기간인 23개월 만에 10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 티볼리 브랜드에 힘입어 쌍용차는 올해 3분기 기준 7년 연속 내수 시장 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23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2007년 이후 9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송영한 쌍용차 국내 영업 본부장은 티볼리의 지속적인 판매 증가는 합리적인 가격에 차급을 뛰어넘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데다 이젤 엔진과 티볼리 에어 출시 등 꾸준한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한 결과라며, 지난 9월 네이디 AE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소형 모델임에도 프리미엄급 안전성을 갖춘 2017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오는 2018년에도 판매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10만 번째 티볼리 전달식에는 유주환 10만 번째 티볼리 출고 고객과 최규병 쌍용차 서울강 남지역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차량과 함께 주유권 및 티볼리 브랜드 컬렉션 기념품을 전달했다.